왜 아는 척이야? 왜 아는 척이야? 너 아니 그 자식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뭐? 내놔 뭘? 어제 나이트에서 받은 그 자식 전화번호. 아니, 이 아줌마가 진짜 스무 살인 줄 알고 있나? 너 뭐야? 아, 네가 뭔데 달라 말아야. 내가 남자한테 번호를 받든 말든. 배 딸린 아줌마가 진짜 잘하는 짓이다. 술 처먹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진짜 잘하는 짓이야. 진짜 연락하지 마. 그 자식 진짜 쓰레기야. 아니, 아저씨, 남이 사 술을 처먹든 부르스를 치던 어? 쓰레기를 만나던 네가 뭔 상관인데? 그래, 네 말대로 남인데 너 왜 자꾸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? 자꾸 엮이게. 우리 이혼했다고 광고하냐? 왜? 애까지 두고 와서 서로 각자 새 인생 산다고 대자보라도 붙이지? 뭐 사람이 그건 취하면 그럴 수 있지.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아? 그게 팩트잖아. 팩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너나 나나 그거 알려지면 골로 가는 건 똑같거든? 어디 똑같아? 너나 나나 그거 알려지면 골로 가는 건 똑같거든? 어디 똑같아? 넌 유부남 주제에 첫사랑 만나서 눈 뒤집혀갖고 들이대잖아. 그 첫사랑은 아니? 너 애 딸린 유부남인 거? 내가 왜 유부남이야? 이혼했는데? 여기선 나 유부남인 거 아무도 몰라요. 아니, 그러는 지는 애 딸린 유부녀가 그냥 젊은 놈한테 떡하니 안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만. 그게 더 막장이야, 이 아줌마야. 막장이 뭐야? 둘 다 바람? 와, 캡이다 절자. 아, 어제? 그거 사과였거든? 너 위자료 안 주고 백제 생각하지 마. 한푼도 빠짐없이 다 뜯어낼 거니까. 저 학생이에요. 껌값도 못 버는 학생.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안 줘? 못 주지? 못 줘? 내가 그걸 왜 줘? 진짜 짱이다. 이게 제 유부남이야? 쫌팽이가 진짜. 왜? 넌 껌값 좋아하잖아. 껌값.